안녕하세요.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이정환입니다.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아온 온라인 브리핑. 오늘의 주제는 보호수용 제도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약 일주일간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호수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일단 초반엔 제도에 대한 날선 비판과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브리핑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싶은 마음에 지옥을 경험했고요. 후반에는 다행히 그 외에도 좋은 제도다, 응원한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주신 날카로운 질문들 분석한 걸 좀 볼까요? 총 254건의 질문을 분석해보니까 제도 운영, 필요성, 문제점 및 대책, 또 보호 강화의 차이점, 기타 이런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각 항목에 해당한 대표적인 질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용 제도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들이 형기를 마친 후에 사회 복귀하기 전에 일정 기간 별도로 격리하여 관리하면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죄를 반성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호수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위험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보호수용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의 흉악범죄자들입니다. 그럼 한번 이들이 재판을 받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검사가 이들의 형기와 함께 보호수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대상자의 보호수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차적으로 보호수용을 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2차 심사는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법원이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보호수용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대상자는 최대한 7년간 보호수용을 통해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수용을 받는 대상자는 매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즉시 사회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 있죠. 과연 재범 위험성이 제대로 판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재범 위험성 판단은 이미 전자발찌나 치료 감호, 또 성충동 약물 치료와 같은 보안 처분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도구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굳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아마도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중처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필요 없다. 흉악범인데 무슨 보호수용이냐. 벌이나 더 줘라. 이런 의견이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보호수용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법무부는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는 시행 전과에 비교해 볼 때 재범 수준이 약 8분의 1 정도로 감소했고요. 살인사범의 경우에는 동종 재범률이 0%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충동 약물 치료 역시 2013년에 적용 대상자가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 시행될 정도로 재범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도 있고 약물치료도 있는데 왜 갑자기 보호수용을 또 하느냐? 보호수용은 이 두 가지와는 좀 다른 방법의 접근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는 대상자들이 사회에 어울려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보수용은 아예 사회화 분리를 해가지고 이들에게 재사회화 과정을 돕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적용하면 지금보다 더 큰 범죄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죄를 져가지고 똑같은 형기를 산 A와 B라는 사람을 비교해봅시다. A는 교정이나 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기를 마쳤고요. 다행히 법원에서 사전에 전자발찌 선고가 있었다고 칩시다. 뭐 전자발찌를 찬 상태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소 불안불안하겠죠? B는 보호수용 선고를 받아서 몇 년간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받고 사회 나갈 때에는 전자발찌 없이 무사히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가 재범의 위험이 더 높을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나온 A가 아무래도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리하자면 보호수용은 대상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섞이는 것을 막고 그것은 곧 흉악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수용이 이중처벌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보호수용은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보완처분은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개선교육이나 보호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좀 예를 들어보죠.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보호수용 대상자들도 변태 과정에 있고 그 보호수용소가 번데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호수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냐, 위헌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보호과무는 형벌과는 다른 보완처분으로 이중처벌금지 및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보호과모도 위헌이 아니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진화한 보호수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과거에 있었던 보호과모와 보호수용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과거의 보호과모는 그 대상자가 절도범이나 단순한 재산범들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약 2,000명이나 됐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처우도 교도소에 있는 일반 수용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많은 논란 끝에 2005년도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보호수용은 연간 최대 50명 정도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보호감호 때보다 인원이 약 4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대상자도 흉악범죄자로만 제한하고 있고 보호수용 판결 역시 법원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과거 보호감호와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 질문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보호수용이 그럼 언제 시행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달 4월 국회 정부 입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제출했고요. 빠르면 오는 6월에 임시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있어야만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당사자들의 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회에서 상사법무과장님이 퀴즈를 통해서 선물을 쏘셨는데 저도 그냥 끝낼 수가 없어서 퀴즈와 함께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보호수용 제도는 형기를 마친 흉악범죄자들을 최장 7년간 별도로 수용해서 관리감독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퀴즈 낼게요. 이때 가출소 여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게 될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상사법무과장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선물을 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보호수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 보호수용은 결국 최종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사실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호법제과장 이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